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니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나신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오늘 2장 예수님의 나신 이야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아마 이 바벨론의 탄생 지역인 메대와 바사, 지금의 이란 지역에 살던 점성술사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기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은 천문학자들이었을까? 천문학과 점성술은 구별됩니다. 천문학은 하늘의 성좌 또 우주의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점성술자는 그런 별자리나 또 그런 하늘의 그 우주의 성자들을 대상으로 점을 치는 걸 말하죠. 운명을 점치고 또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일종의 종교인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는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우리의 삶 속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징조를 알았습니다. 보통 지진이 나거나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날 때 동물들이 먼저 알죠. 쥐들이 알고 또 동물들이 아는 거죠. 식물들이
성장하면서 이 자연 현상에 따라서 일정한 방향과 성향을 가진다는 것은 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바와 같습니다. 아마도 이 동방의 점성술사들, 이 마귀들, 마귀가 아니고요. 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미리 깨달은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나신 곳을 향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 별이 예루살렘까지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가고 거기서 일단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헤롯 왕과 그의 다스리는 사람들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소문을 내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아마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그러한 징조라고 그들의 점성술의 실력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별이, 이 별은 행성은 아닙니다. 행성은 돌아다니지 않죠. 궤도가 있는 성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고 별똥별은 아니죠. 별똥별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을 인도할 리가 없는 것이죠.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것과 같은 특별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 하나 듣고도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독일에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우연히 만난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바람이 불어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이 어디 있는데요? 없죠. 마음에 불었죠. 마음에 부는 바람 하나에도 인생의 진로가 정해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별 하나, 징조 하나 보이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한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별다른 의구심이 없습니다. 어릴 때 동방박사와 또 이 별에 대한 것은 우리 어린 시절에 교회의 기억과 함께 남아있고 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저희가 공부 글줄을 좀 깨쳐서 이 이야기를 뒤집을 어떤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사와 징조를 통해서 삶의 길을 지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시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시어로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상상력을 부여하고 인생의 통찰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창조한 자연과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아름답고 영광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을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주의 나심을 그렇게 첩보 작전하듯이 은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당당하게 공개하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이 이 이야기에 굉장히 민담처럼 이스라엘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들은 영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아 대망, 헤롯은 아마 이것이 민간 전승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있는 선민의 자존심 정도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니 유대 베들레헴에
메시아 구주가 나시리라.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베들레헴은 작죠. 지금도 작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의 삼엄한 경계를 넘어야 이 베들레헴 지역에 들어갈 수 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랍 일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살림살이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우리말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죠. 베들레헴은 개천이고 예수님은 용입니다. 예수님을 또 용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고 또 어디에 머무르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주는 흙 속에 있으면 더 빛이 납니다.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 있으면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고하신 대로 어제 예수님의 이름의 세 가지 의미 얘기했죠. 약속이 성취된다는 예언의 이름, 그리고 그 인생에 목적을 두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목적의 이름, 그리고 참된 정체성의 이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계시고 싸우신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의 그 고을에 주님께서 나셨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이 말씀이 언제나 은혜가 됩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 우리 찬송하는 대로 그곳에서 주님이 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귀합니다. 미약하고 미숙하고 또 알지 못했던 그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게 참 귀합니다. 운명 역전이 중요하고 이제 못 살던 시절, 또 잘 몰랐던 시절, 또 불행했던 여러 가지 기억이 얽혀있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냥 남보란 듯이 산다. 그거는 별로 좋은 바이오그래피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썩을 것은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한부 인생이 썩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부패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썩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그 썩을 것은 완성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이제 박사들,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헤롯은 그들을 앞서 보내고 이제 자식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린 아기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살 미만의 남자아이,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일을 막지 않으셨느냐? 이런 질문은 무신론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흉으로 보는 버릇,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죄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예수님 아니라도 학살을 밥 먹듯이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는 날 만조백관을 다 같은 날 연병장에다, 연병장이라네, 어디에요? 경기장에다 다 몰아넣고 다 학살시켰습니다. 자기만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헤롯은 성병이 아주 심장까지 차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 이 장이 썩어오다가 심장까지 차서 예,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줄 것을 알고 자기 신하들을 전부 다 경기장에 모아놓고 전부 다 학살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헤롯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딱 한 번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외에는 대답도 안 하셨죠. 그러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예, 단지 마귀들이 알고 방해할까 봐 쉿, 내가 선포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 마귀들이 영적인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미처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마귀도 알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이 찬양하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숨기거나 돌아가거나 첩보 작전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셨기 때문이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회의 자리를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해가 있고 테러가 있는 시절이라고 해도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은폐하고 숨기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감추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은 40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웃기는 짜장이죠. 예, 헤롯이 원래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했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은 처음 솔로몬의 성전만 어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성전을 기억하는 이들이 보고 슬피 울었다 하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그리고 나서는 다시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다시 거의 다시 짓다시피 예, 증축을 하는 거죠. 재건을 하는 것이죠. 40년이 걸렸습니다. 헤롯은 토목공사의 1인자입니다. 예,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뭐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예, 토목과 치세 이런 거를 잘했다는 거죠. 치수 뭐 이런 걸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시황을 포함하여 독재자들은 모두 다 예, 전제적인 폭군들은 문화를 융성하게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스핑크스도 피라미드도 막 세웁니다. 예, 그리고 높은 예, 탑들도 세우고 오벨리스크 뭐 전승 이런 것들을 다 전제 군주 또 무소불위의 황제들은 이런 것들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 상페테르부르크 옛날 레닌그라드죠. 거기에 루브르처럼 어마어마한 예술품들을 모아놓은 예레미타지 그 박물관도 역시 유럽이 이제 다 평준화 될 때 아직도 절대 왕정을 유지하고 있던 러시아 왕조가 모든 걸 갖다 긁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고로 미술관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취미가 없어요. 물론 그 예술 자체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만은 헤롯이 건축을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또 그 복음의 초기에 했던 못된 짓을 생각하면요, 저는 헤롯의 그 수많은 위대한 건축물들 거기에 대해서 별로 경외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예. 자기네 문화유산이니까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화보다 위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헤롯은 로마 황제의 줄을 대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우구스투스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 결과로 예, 그는 에돔 출신이었던 그가 예, 그 지역의 왕이 되는, 그것도 로마 황제의 신임을 받는 왕이 되었다는, 아마 그는 인생에 예,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없는 권력력과 인간이 가지는 그 추악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 그는 불행의 상징이고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죄와 전쟁과 그리고 죽음과 슬픔의 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우리 비유 맞추러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죄의 값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광야에 높이 들린 십자가를 통해서, 노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야 하고 무릎 꿇고 돌아가야 합니다. 예. 세례 한번 받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죠? 그럴 권리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이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십자가의 피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예,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 이 대단히 보배롭고 상징적인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마 그들은 점을 잘 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의 그 정금보다 귀한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생애, 그리고 그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그 죽으심을 마치 우리들에게 기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물을 그 앞에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미션 컴플리트. 그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지 않았느냐? 이런 가정법은 억측입니다. 죄에는 가정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죄는 그냥 죄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의 이야기들을 양산해 낼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입니다. 누구에게서 왔고 누구에게로 가는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묻는 사람들의 유행과 만큼이나 속절없고 허무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예, 미생물학자들이 예, 바이러스의 근원과 이것이 어떤 양식을 어떤 형상으로 분포해 가는가를 연구하는 건 매우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바이러스에 걸렸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감염됐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촌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운명 안에 있고요. 페스트가 정말 그 치명적인 전염병이 유럽을 강타할 때도 예, 도망갔다가도 걸린 사람이 있고요. 간병하며 지키고 있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대개 병에 걸리죠. 그런데도 의사들이 잘 안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맞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설을 보든 영화를 보든, 그리고 실제로도 의사들이 버티고 견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는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싸웠습니다. 영국의 의사들은 지급품이 적어서 그냥 일반 덴탈 마스크 쓰고 치료하고 제대로, 한국에서 우주복 같은 복을 입고 K-방역 얘기할 때 그들은 그냥 덴탈 마스크 끼고 하다가 한 번, 두 번씩 재감염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바이러스를 알고 또 의학을 알고 자기들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처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걸려서 그냥 인생이 정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워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어쨌든 제일 고마워했던 것은 그런 용감한 의료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바이러스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는 생명이나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번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같은 자리에서 있었으면서 이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왔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집요하게 드렸지만 예배를 통해서 무슨 한마음교회 발 코로나, 행여나 그런 이야기가 될까 처음에 약간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온 지역사회로 코로나가 번져간다 그러진 않았어요. 대개 보면 다른 데서 걸리신 분이 우리 가운데 한둘씩 있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따지지 말자, 누구에게 걸린 것 같아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았고요. 제가 처음 백신 맞으러 간 날 백신 맞고 잠깐 기다리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주연 목사님한테 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양성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늘 같이 있었는데 그래요?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만약에 제가 양성인데 주사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상관없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의사가 상관없다니 상관없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죄와 이 세상에 눈치 보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주님의 나심을 선포하는데 눈치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와 그 아기를 향하여 현몽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돌아 우회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마냥 내몰지는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를 다른 길로 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감당하기에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기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그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배를 자랑할 수 있고 또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죄된 세상에 우리가 작은 믿음 드러내고 주님 나에게 오셨습니다. 드러내는데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너의 지난 여름 날을 알고 있는데, 제가 독일에서 복음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글쎄요, 저희 신학교 때 친구 후배, 특히 후배들 중에서 저에게 군기 잡혔던 후배들 중에서 그분이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 이놈들아,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다는데 어떡할 거야? 예, 그랬더니 아니요, 뭐 제일 많이 변한 분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몇 사람은 내기를 걸었다네요. 사람이 어디 그렇게 변하니?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번에 손을 봐주러 갈 거야.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귀합니다. 예, 주님의 이야기는 이제 또 시작될 겁니다. 아름답게 파란만장하게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신 주님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